안녕하세요, 예쁘기입니다. 오늘은 작고 귀여운 스티커집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바나나찌도 귀엽게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원형 고무송 스티커 4개가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에 쏙 넣어서 귀엽게 보관하니까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스티커집 만들어 볼게요. 흰 종이를 다음과 같은 사이즈로 오려주시고요. 이 종이는 백상지 만화지에 두께는 120g입니다. 이 종이랑 꼭 똑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이번엔 얇은 종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4개의 집을 각각 예쁘게 색칠해 줄게요. 미리 그려서 오려놓은 하트를 왼쪽 밑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아래쪽과 왼쪽에만 붙이면 됩니다. 4개 다 붙인 다음 이 선들은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접고 접고 또 접으면 돼요. 표지는 따로 디자인해서 붙일게요. 잠금 부분은 EVA를 사용했고요. 앞에는 찍찍이, 뒤에는 양면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EVA가 없다면 부직포나 그냥 종이를 사용해도 돼요.
작고 귀여운 스티커를 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앞에 투명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지붕 위에 귀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와 같이 둥근 걸 이용해서 4개를 연필선으로 먼저 그려주고 검정색 패드로 그 위에 그대로 그리세요. 안에는 바나나찌, 포도양, 아기고래, 유니콘 고양이를 그렸어요. 다 그린 다음에 한 개씩 흰 부분을 남기면서 대충 오리고 넓은 양면 테이프의 끈끈한 면에 그림 뒷면을 그대로 붙이세요. 이 위에는 투명 테이프를 붙입니다. 테이프의 끈끈한 면끼리 맞닿게 돼요. 검은 테두리선을 보이지 않게 천천히 오려주세요. 이렇게 4개의 원형 동그송 스티커를 만들었고요. 스티커집 하트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귀여운 걸로 우리 또 만나요. 안녕!